수학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알 수 없는 기호와 복잡한 숫자로 채워진 시험지를 앞에 두고 어쩔 줄 모르던 학창 시절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벌써 수포자라는 거대한 무리의 일원이 된 자녀가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지나요?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 소수를 제외하고는 수학이라는 단어를 재미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문 현실입니다. 수학을 호기심이나 재미, 놀이 차원이 아닌 입시 경쟁을 뚫기 위해 힘들게 공부해야만 하는 의무감이 큰 영향이겠죠. 많은 사람이 수학의 재미를 모른 채 인생을 사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수학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 어떻게 됐든 나는 흥미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위해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신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호기심을 채워주는 책을 썼습니다. 수학 애호가라면 당연히 빠져들 수밖에 없고 수학의 재미를 한번 느껴보고자 도전하는 사람에게도 수학의 흥미를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미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수학 문제를 엄선하여 일상생활과 연결의 흥미를 유발하고 귀여운 사파와 생동감 있는 언어로 해설하여 내용이나 분위기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수론, 도형, 미적분, 확률, 도박이론, 물리학에 응용된 수학, 수사학의 에피소드까지 사파를 곁들여 흥미롭게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이 책은 최근 출간된 수학 도서 중에서 가장 걸작이다. 하버드대 수학 교수가 적극 추천한 수학 이야기. 이 책은 수학 지식을 충실히 담고 있고 물리 분야까지도 폭넓게 다룬다. 수학 애호가, 물리 애호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과학기술대 교수가 추천하는 수학 분야 최고의 도서. 수학에서 보물을 캔다고? 과학적으로 소파를 옮겨볼까?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큰 수는? 수학 마니아가 풀어놓은 흥미진진한 수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매혹적인